네, 여러분, 저희 지은님께서 진행해 주신 첫 번째 세션, G-Suite을 통한 기업 업무 환경의 트랜스포메이션, 잘 들으셨나요? G-Suite의 강점을 기반으로 어떻게 소통하고 업무 협업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팁들을 많이 얻어 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3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의사결정권자분들이나 아니 업무 혁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비즈니스 가치에 대해서 좀 액기스만 뽑아서 전달을 드리려고 네.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셨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들어온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뽑아서 한번 공유해 볼까요? 네,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셔서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이 있네요. G-Suite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기능만 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화상 회의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처음에 G-Suite을 설명드릴 때 우리 하나의 풀 패키지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통이나 저작 도구, 보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근데 최근에 화상 회의만 고려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이제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화상 회의 솔루션 중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가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네, 그래서 또한 앞서 설명드린 구글 클라우드 서치도 별도로 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도입을 하게 되시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서드 파티 데이터 소스까지 다 올려서 하나의 지식 허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또 있네요. G-Suite의 공동 편집에 대한 인원 제한이나 이에 따른 뭐 속도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되게 놀라운 기능이라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네. 같은데, 사실 정말 공동 편집에 대한 인원 제한이나 이런 부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제품이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 구글 닷컴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만 정말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별다른 렉이나 지연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뭐 다들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그러네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G-Suite을 통해 기업 문화를 진짜 바꿀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구글의 기업 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G-Suite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고객 사례가 구글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의 업무 방식이나 구글의 컬처에 대한 이제 세미나나 이런 내용도 많이 고객분들께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구글이 생각했던 이 자유로운 업무 방식이나 우리 협업에 대한 이 업무 방식은 이 모든 가능했던 그 파운데이션 자체가 이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네. 기술적 도구적인 파운데이션이 됐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우리가 그런 자유롭고 협업의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협업을 하실 수 있는 방안과 채널들을 저희가 G-Suite의 도구로서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해당 도구를 도입하신 이후에는 자사만의 협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업을 위한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우리만의 협업 문화를 만드실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여정을 저희가 사실 함께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변화 관리에 대한 세션이 있을 거라고 초기에 이제 앵커톡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 변화 관리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 이 질문에 대한 더 좋은 답변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막연하게 저희가 기술 또는 기능 위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강력한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만의 문화, 협업 문화를 만드는 것에 일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세션으로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다음 세션은 지속적인 변화, G-Suite의 최신 기능 및 업데이트 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커스터머 엔지니어이신 이정훈 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정우님 세션에는 이제 작년 말 이후로 업데이트된 정말 따끈따끈한 G-Suite 최신 기능을 다 짚어볼 예정인데요. 정말 이런 업데이트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G-Suite의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놀라운 기능들이 정말 많이 추가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세션 참여하셔서 이 최신 업데이트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만약에 네. 있다라고 하면 저희 Q&A 창에 남겨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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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